211 운전기민사대입니다. 오늘은 현일 삼재 L&D하고 상한수행 종목 세력 돌리고 한 종목까지 왔었는데 단기가 열 종목이어가지고 빼고요. 이제 좀 다른 데타 종목으로 이제 간종을 하면서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당일 돌파 종목으로 떴던 종목들인데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접근했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ND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예쁘게 이제 상승하면서 상한 예상 검색시계에 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한 돌아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의 유행들이거든요. 그럼 한10% 상승했는데 저는 한 4, 5% 묶고는 이제 뺐는데 그런 어떤 패턴들이 돌아 올라갈 때 어떤 유형들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점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이제 좀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상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그좀 어제 막판에 상한에 들어올 때좀 힘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행보로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타점에서 이제 묶어 놨는데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바로 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보할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행보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세력이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끌어올린다는 어떤 베이스가 좀 깔려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확실히 좀 내려와주고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잠깐 높여서 이렇게 놀 때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럴 때가 몇명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스킵을 해버리거든요. 제 하고는 좀 리듬이 안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뒤에 뭐 올라가든 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이제 검색식에 떴는데 돌파의 어떤 유형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을 때에 눌림 타점에서 이제 돌아올라 가는 유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묶어 놨고요. 좀 힘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거고 힘이 없으면 이제 이 부분을 넘지 못하고 이제 떨어질 거고 어쨌든 먹는 구간에 그냥 묶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네오이온텍은 이제 대타로 이제 끌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기가 정확하게 타점이었거든요. 그럼 첫 타점을 노렸어야 되는데 전 여기서부터 봐가지고 뒤에는 올라가는 영역에 좀 힘이 좀 버겁다 생각해가지고 안 묶고요. 이거는 어쨌든 뭐 정식 종목이 아니고 대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끊고 놨고요. 그 다음에 쉐론익스는 어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진 LND 이 같은 경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한농화성이 이제 지금 한 3일째 제가 이제 상한 수익 종목을 끌고 왔죠. 이런 종목도 이제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15분 봉을 보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들이, 관리선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못하고, 전형적으로 얘가, 돌아왔어야 될 영역에서, 첫날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힘을 조금 주고, 이날도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올렸어야 되는데, 무너지면서 이제 들어올렸고, 이날도 이제, 이날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들고 올려야 되는데 힘이 약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음날 거가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15분봉에서의 어떤 리듬에서 들어올 때 하루 쉬었다 가는 패턴, 그런 패턴으로 좀 나와가지고 좀 오늘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이야기했다시피 아닌 거고.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점에 나왔거든요. 이점 이 종목이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좀 작아지고 좀 늦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를 한번 했어야 되는 영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더 해가지고 이제 평타로 이제 먹고 나와야 되고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단알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은 이제 못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제 끌고 갔어야 되는 거고요. 우주 일렉트로이징은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PM 풍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떤 전에 패턴들이 좀 일정치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올라갈지언정.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들어가야 되는 어떤 눌림의 어떤 종목에서 보면은 PN 풍년, 우주 일렉트로, 단알, 상신전자 뒷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먹고 나오죠. 근데 이 영역들에서 오늘 이제 돌파로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상신전자였고, 단알 같은 경우는 패턴이 약간 못 미쳤거든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패턴,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어떤 돌파의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단알 같은 경우는 못 미쳤지만 어쨌든 눌림 기법으로 조금씩 돌파에 나오는 것들은 돌파의 패턴이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눌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눌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상한 예상식에서 이제 단알 같은 게 이제 치고 올랐죠.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오후의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일정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고. NH 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애들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뭐 내일 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구분하셔가지고 면밀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뭐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